안녕하세요. 블랙고시 마스터 신입니다. 이번 시간은 무리함수 시간인데요. 무리함수는 유리함수와 번갈아 가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예상에는 이번 시험에서 유리함수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같이 무리함수, 유리함수 같이 살펴볼게요. 자, 무리함수는 일단 첫 번째 식을 외우셔야 합니다. 여기도 y는 루트 x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움직였다고 한다면, Y는 루트, X-A, 그리고 플러스 B, 요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요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를 우리가 문제에서 어떻게 보냐. 여기가 X축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의 의미가 X축으로 1만큼, 그리고 여기가 y축으로 이만큼이란 뜻이거든요.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원래 y는 루트 x가 있었는데 x축으로 1만큼. 그러니까 x-1. 그다음에 y축으로 이만큼. 그래서 플러스 2. 요렇게 해서 요 식이 나온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이 답은 x축으로 1만큼 움직인 것이고 y축으로 이만큼 움직인 거니까 답은 1 더하기 2 해서 3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 식을 외우셔야 요걸 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도 볼 건데요. 식은 또 제가 한번 적어 넘어갈게요. y는 루트 x를 y는 x-a 플러스 b로 바꾼다. 여기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을 기억한다. 됐나요? 저기 가볼게요. 여기가 1. 그럼 x축으로 1만큼. 여기는 마이, y축으로 마이만큼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요거였을 텐데, 얘가 이동을 해서 y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 2만큼, 요거예요. 됐죠? 그럼 문제에서 요 아이의 그래프에 요걸 구해라. 그래서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랑 같은 공간에 있네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신 거를 이렇게 적어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얘랑 같은. A는 마 2. 됐죠? 그 다음에 요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요게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이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문제에서 친절하게 줬어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이라고. 됐죠? 자, 그럼 문제 적어볼게요. Y는 루트 X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움직였다. 됐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Y는 루트 X마 A 뿔B라고 적어놨으니까 2가 A이고 3이 B죠. A는 2, B는 3.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답은 5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이제 유리함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유리함수는 2회차 때마다 나왔어요. 2020년부터. 그래서 문제가 두 문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시험에 유리함수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자, 유리함수 가볼게요. 유리함수는 기본적으로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를 또 이동을 시켰겠죠?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이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는 요거만 보시면 되거든요. 요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원래는 요거였을 텐데 얘가 이동을 해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렇게 된 거죠. 됐나요? 그래서 문제랑 비교하니까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답 A는 2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이거든요. 그럼 원래 식이 Y는 X분의 1이었을 테고, 얘는 X축으로 3만큼, 그리고 Y축으로 4만큼 이런 식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답은 Y는 X 마 A분의 1 플러스 4여서 A는 3이 되네요. 됐나요? 자, 제가 여기다가 점은 무조건 10의 대입인데 이거는 그냥 함수 문제가 나왔을 때 점을 대입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까지 나온 문제로는 점을 대입하지 않아도 문제를 다 풀 수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한 반복대로만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무리함수, 유리함수였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